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CJTV 이성규 기자의 184회 희망 인터뷰. 저는 수박과 과일, 필링의 고장 충북 영동에 와 있습니다. 영동이 혹시 뭐에 기름바는지 아세요? 아, 제가 이게 박세보 선생님한테 드린 건데, 영원한 동반자. 네. 그래서 영동이라서. 아, 그래서 그런지 올 때마다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영동. 네, 이렇게 바쁘신데 이렇게 저의 희망 인터뷰에 출연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저희 실장님 저기 한 번이라도 저희 희망 인터뷰 보신 적 있나? 그냥 보기는 했는데 아, 그렇죠. 워낙 바쁘신데, 알죠. 이렇게 흘려봐주셔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방송에 출연하시면, 삼행시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성함을 기분을 하나씩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아름다운 영동에서 우리 소리 국악을 감상하니, 쑥쑥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과 외국인들, 미치도록 영동 오고 싶겠구나! 네, 어떻게 마음에 드시나요? 아,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28년에 지금 그 영동 국악 체험팀에서 모든 살림살이와 그리고 토요일마다 상설회 때 사회도 모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개국공진이십니다. 네. 영동에 계신 우리 멤버 우리 실장님 팬들이 그 영동을 대표하시는 분이어서 꼭 모셔달라는 팬들의 성화가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힘들지만 어렵게 모시고 흔쾌히 예스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를 모셨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온라인 친구들을 위해서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기국악단에 정한 담백색분이요. 이슬리 행정실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영동 국악 체험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우리 음악의 국악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곳인데요. 본다고 하면 박물관에서 우리가 뭐 알고 있는 악기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악기들을 보면서 경험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 박연 선생님, 남계 박연 선생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의 업적이나 그러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해 놓는 곳에서 보면서 쉽게 국악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우리 음악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듣는 거는 국악 체험촌을 처음 보시는 분들에게 우리 국악기인 악기로 간단한 기술과 쉽게 또 들으면서 공감할 수 있는 남기고왔다는 공연을 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체험으로는 국악 체험촌에 이제 소리창조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우리 악기를 직접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 악기들을 준비해 놓고 있어서요.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악기도 만져보고 간단한 연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곳입니다. 국악에 대한 모든 것을 즐길 수 있는 정말이지 보고 듣고 체험하고 저도 한번 가봤었는데 너무 떨리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그 국악을 연주하시는 분들이 너무 아름다워. 네, 우리 소리라서 그런지 정말이지 그 한 분 한 분의 그 아우라가 와 정말 최고였습니다. 조만간 다시 한번 또 가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영동 국악 체험촌 이제 초기 멤버로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8년 이렇게 있으면서 정말 이제 수많은 그 에피소드와 뭐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랑 좀 대놓고 자랑 우리 이런 것이다. 네, 저희 남기국악단이 1991년도에 창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현재 28년째 돼가고 있는 악단인데요. 사실은 많은 에피소드가 많은데 말씀드리기 좀 그렇거든요. 우여곡절이 조금 많았었고 처음에 단원들이 정말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2008년도부터 저희들이 흐르장수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리에 깨지게 되더라고요. 네, 꽉 차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무리 손님이 그 관객분들이 안 오셔도 분명 예산식은 항상 와주시니까 예약된 것만 있잖아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 그리고 맨 처음에 300석이 꽉찼을 때는 300석이 너무 좋거든요. 저 갔을 때는 그 그냥 이렇게 계단에 앉아서 네, 들어갔어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단원들이 정말 깜짝 놀라가지고 단원들이 막 그 관객분들한테 압도가 돼서 그런 걸 한 적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기획훈련으로 학생 협연회 다음 초월함이라는 거를 항상 준비하고 있는데 올해가 이제 4회째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 무대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좀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찾아가는 음악회라고 해서 1년에 국악 소외 지역을 네 군데를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네네. 아 너무 좋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벌써 5회째가 되고 있고요. 근데 청주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오픈 스튜디오 유튜브도 준비하고 있는 게 네네네. 있는데 한번 좀 스페셜로 전 세계에 확 나갈 수 있게끔 한번 모시고 싶습니다. 아, 좋죠. 네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세계적으로 홍보하는 거니까 저희도 기꺼이 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 이제 메모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동 지역에서는 이제 아프신 어른분들이 계시는 병원에 1년에 저희가 2번 정도 너무 효도 너무한다. 최고다. 야. 그러니까 가려운 곳, 우리의 소리를 들리는 곳을 찾아가서 네. 그분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소리로. 네. 야.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 공연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저희가 남기권단이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영동군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이 정말 시간 안 되는 시간을 쪼개서 강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거의 학교별로 국악감민학관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많이 자랑을 하면 해볼트리퍼가 야 이게 또 겸손하죠. 여기까지만 이제 자랑을 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현 교수님이 저는 이제 말씀 중에서 우리 단원들의 그 하나 저는 정말 이제 여기 영국 올 때마다 느끼고 있는 게 뭐냐면 진과 미니 그래서 우리 용동 국악청춘은 그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서 우리 아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자라나는 청년들에게도 하고 있는 정말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이 고통을 보고 계신 분들이 한번 꼭 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실 것을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갔었을 때도요. 그 주한 외국인 그 외교 대사들이 오셔가지고 뭐 인도에서도 많이 분들 오는데 정말 외국인들이 원더풀 뭐 판타지 우리 소리를 정말 외국인들의 반응 어떤가요? 되게 신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연주를 들을 때는 본인들이 아는 노래가 나오면 들으실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악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잠깐 설명을 예약하게 하고 넘어가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보면 굉장한 집중도를 보여서 악기 하나하나의 소리를 그분들은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흥미로워하세요. 와, 우리 외국인들 보면요, 정말 이제 막 장구 배우고 막 하는데 너무 신나해가지고, 네. 그 우리의 것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이 바로 영동 난계 국악체험촌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우리 내국인 분들도 꼭 한번 오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우리 난계 이제 국악축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한데 앞에 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이곳이 또 국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또 등용문이라는 이야기도 좀 들었어요. 네, 저희가 난계 축제를 하면서 같이 연계가 되는 게 난계 국악 경연대회라는 게 있거든요. 학생들과 일반인들이 다 경연대회를 하기는 하지만 그분들이 이제 수상을 하시게 되면 저희와 같이 협연을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학생 협연대 다음 초월함이라는 게 있어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악관현학관이 많아지면
네네. 아이들이 국악을 전공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영동 출신 아이들이. 네네. 근데 그 아이들이 지방,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지만 아직 무대에 서지 못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기회를 어떻게 보면 주고자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오디션을 거쳐서 이제 저희 합격을 하게 되면 저희와 함께 기회 공연으로 다섯 여섯 명한테는 또 기회를 주거든요. 발굴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정말 무대에까지 세워서 같이 서포팅을. 야, 최고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그냥 발굴해서 그치면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그 발굴한 그 청소년을 정말 무대에 같이 호강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고 있는 최고.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뿌듯하네요. 정말 이렇게 얼마 전에 호주에 가서 우리의 아름다움도 알리고 이렇게 청소년들을 정말 발굴도 하고 뭐 매일 보람과 그 뿌듯함이 연속이 되겠어요. 그래도 아, 나 정말 이럴 때 영동 난계 우리 국악 시험촌 너무 일 잘하고 있다. 내가 너무 이뻐. 이런 생각도 있었네. 근데 저희가 공연을 계획을 하게 되면은 사실 그 공연 무대에 올라가기까지 그 뒤에서 일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너무 힘들어갖고 그치 여러분들 네. 이게 공연을 기획 한번 해본다는 게 이게 보통 머리 이게 신경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까지 필사한 거 또 갑자기 그 불순에 그 전혀 생각지 않았던 엑스가 네. 막 아이가 뛰쳐나오고 네. 뭐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 공연을 준비를 다 해서 무대에 올라가서 마칠 때까지 정말 아무 탈 없이 끝나게 되면 정말 그때는 제가 너무 대견한 거죠. 아, 너무 이쁜 나. 네. 그리고 이제 뭐 외국 같은 경우도 가게 되면 그 후보들에게 굉장히 많이 보세요. 아, 그럼요. 그러면 가면서도 같이 따라오거든요. 그럴 때 보면 정말 아, 이런 우리가 정말 좋은 음악을 하고 있구나, 좋은 기획을 했구나.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 고국에 대한 향수를 앞으로 우리 신나게 계획이나 목표는 어떻게 돼요? 저는 그냥 좀 소박하게 올 한 해 그리고 내년에 스타트라인에 그게 카네겨울이랍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는 주홍필하고 인순인가? 네네. 두 명만이 주고 우리나라 그 가수들의 모든 그 꿈, 정말 이제 예술이라며 꼭 한번 쓰고 싶은 카네기, 뉴욕 카네기 홀에서 전국 지자체 국립 최초 우리 영동 국악 제어촌이 3월에 3월 27일 네. 우리 아름다운 국악을 전 세계에 알린다고 합니다. 아, 너무 좋아. 네. 그래서 저희들이 3월 27일 네. 금요일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공연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계시고. 아, 그럼요. 우리 네. 대한민국의 위상과 방침을 들었기는. 네, 네. 그리고 저희 남경학단도 지금 다들 초긴장 상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포님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그 현지에 계시는 분들한테 감동을 선사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을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많은 기대. 네, 3월 27일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우리 영동 난계 국악단이 네, 전국 지자체 최초 이거 최초입니다. 네, 최초로 오는 많은 우리 국민들의 성원과 응원 격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영어도 좀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짧아서 제가 한 달 한 번씩 거 가서 우리 단원들에게 영어를 좀 드렸으면 안 됐어요? 네, 아 진짜로 네, 진짜, 네, 네. 네, 아니 제가 10년 동안 영어관에서 영어밥을 먹었어요. 감사해요. 그래서 네. 기회 주시면 제가 우리 애들에게 꼭 서바이벌 잉글리시로 네, 꼭 필요한 영어만 해드릴 수 있는 걸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우리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좀 가슴 따뜻할 수 있도록 덕담 한 가지. 아, 네. 저희 난개인 것단은 창립한 지가 이제 10년이 됐고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난개인 것단을 거듭이 하고요. 그리고 오늘은 항상 지금 많이 비가 시끄럽잖아요. 네. 오늘이 뭐 영동 국민의 날이에요? 네, 영동 국민의 날이에요. 항상 5월 26일은 영동 국민의 날. 아니, 요일에 관계 없죠? 네네, 26일. 만약 월요일이다. 그래서 월요일 하는 거? 하기는 하는데, 그때는 그냥 자그마한 행사하고 항상 이제 매월 5월. 네, 5월 26일이 영동 국민의 날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바깥이 많이 어두워나고 시끄럽지만, 그래도 굉장히 영동 분한테는 생일이나 다름없는 날. 그럼요. 아,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나 다름없는 날이어서, 영동 분이 잘 되면, 영동 국민이 잘 되는 거, 영동 국민이도 잘 되면, 난개인단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날까지,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세계 속에 난개인단이 알려지는 그날까지 전도사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진짜네요. 아, 너무 멋있어. 마인드가 내가 보니까 대통령 마인드야. 예, 그만큼 주인 의식이 있다는 거죠. 네. 영동 사랑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고요. 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영동 정말 국민 한 분 한 분들이 보면은 다 내가 군수다라는 그런 각오인 것 같아. 우리 한반역에 우리 명예역사님도 그러시고 우리. 제가 여기 만나보신 분들마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직접 전생으로 뻗어갈 수밖에 없다 제 그 키와 그 물로 에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시네 이렇게 희망이태도 출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시 찾아가도 저도 영동 난개국악관을 좀 전세계에 알리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화이팅 한번 외치고 싶은데 그래요. 세 번을 외칠 거예요. 네네. 제가 어떻게 수령을 넣어드릴까? 제가 프로가 아니라서 그냥 좋은 생각입니다. 아, 네.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계시는 이성기 MC님의 TV 1억뷰 방송이 오늘 날까지 화이팅! 화이팅! 그리고 난개음악단 화이팅! 화이팅! 오늘 영광 국민의 날 영광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